와인이 되게 셌나 봐요. 그거 먹고 맥주 먹고 제가 날씨 때문에 정말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이틀 내내 비가 올까 봐. 근데 어제도 호텔 체크인 딱 하니까 해가 딱 뜨고 지금도 아침인데 날씨가 나쁘지 않아요. 좀 이따가 해뜰 것 같아요. 코스알엑스 패드로 얼굴 닦아주고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이에요. 빨리 해서 나가야지. 비오템 라이프 플랑크톤 에멀전 샘플이에요.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제가 혼자 여행을 와서 안 그래도 조금 길진데 영상도 찍고 막 길도 찾아다니고 이러려고 하니까 뭐라 해야 될까? 지금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더마토리 하이포 알러제닉 시카 크림. 선크림은 비쉬 거입니다. 이니스프리 마이파데. 아, 통으로 들고 와버렸어요. 이니스프리 노세범 도트 팩트입니다. 아이섀도우는 W랩 팔레트 들고 왔어요. 이 색상이랑 이 색상이랑 섞어서 이걸로 코 음영 넣어줄게요. 어두운 브라운 무펄 섀도우로 눈 끝에만 음영을 줄게요. 약간 펄감이 있는 이런 로즈골드색이랑 베이지 브라운 색이랑 섞어서 블러셔는 어퓨 파스텔 블러셔 PK04 색상이에요. 이거 완전 요즘 제 데일리 맥 립텐시티 스모크드 아몬드 색상이에요.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잉크 로지 베이지 메이플. 두 번째 오드마켓 진행할 마몽드 헤어스틱이에요. 이거는 아직 출시가 안 됐는데 괜찮은 구성으로 이 제품 저희 두 번째 마켓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거 팡팡이도 너무 잘 썼는데 이거는 이제 들고 다니면서 쓰기도 좋아서 팡팡이보다 더 조그만해서 영역을 더 세심하게 잡을 수 있어요. 완전 어두운 색이고 이쪽은 더 연한 색이에요. 이렇게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의 룩은 IFC몰에 있는 겐조 매장에서 티셔츠랑 스커트는 이런 니트 느낌이고 굉장히 활동성이 편한 스커트예요. 그리고
티셔츠는 이렇게 꺼내면 이런 느낌이고 저는 이렇게 치마에 넣어서 가방은 이런 백팩인데 미니 백팩이에요. 요즘 제 데일리백 마크 제이콥스 거고 신발도 겐조로 맞췄습니다. 까지만 잘 오자 했는데 호텔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는 코즈웨이베이에 있는 메트로파크예요. 저쪽에 센트럴 쪽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다 괜찮은 호텔은 다 차거나 아니면 제가 발견을 못했거나 나가볼까요? 대박 대박 해 뜹니다. 해가 뜨고 있어요. 너무 좋아. 홍콩까지 와서 신라면 먹기.
Yeah. 아, 귀여워. 귀엽다. 1, 2, 3 와. 와. 좋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 귀여워. 아. 안녕.